귀한 발걸음을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. 제가 2020년 2월 달에 코로나가 막 터질 무렵에 제가 미얀마 여행을 다녀왔어요. 그래서 제가 여러 나라를 다녀갔지만 미얀마만큼 순박하고 편안한 눈동자의 사람들을 보지 못했습니다. 안녕하세요. 바이올리니스트 박재입니다. 오늘 제가 와 있는 곳은요. 여기 제주 띤 바데 미얀마의 기억이라는 사진전에 와 있습니다. 먼저 오늘의 사진전 작가님 이오키 작가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 이 사진전이 굉장히 의미 있다고 들었거든요. 그래서 이 의미를 더 많은 분들이 알고 들었으면 너무 좋겠어서요. 설명 좀 해주세요. 네, 네. 2020년 2월에 미얀마 여행을 갔었습니다. 그때가 항상 코로나가 전 세계에 막 퍼지기 시작할 무렵이었었는데 제가 본 미얀마는 여러 나라를 여행했지만 이렇게 순박하고 맑은 영혼을 가진 나라와 참 인상 깊게 여행을 했거든요. 그래서 여행하면서 그들 생활에서 엿볼 수 있는 마치 우리나라의 60년대, 70년대 그 추억을 이렇게 다시 되뇌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어요. 그래서 너무 미얀마가 너무너무 정말 좋다. 어쩌면 사람이 향기가 이렇게 날까? 어쩌면 이렇게 사람 모습이 순박할 수 있을까? 어쩌면 이렇게 맑은 눈을 가질 수 있었을까? 하고 생각을 했는데 네. 얼마 지나지 않자 쿠데타로 그렇게 어려움 속에 있는 그 미얀마인들을 생각했을 때 너무 마음이 아팠고 얼른 좀 이렇게 미얀마도 옛날에 그 평화롭던 모습을 되찾을 수 있었으면 하는 작은 소망으로 조금이라도 내 마음을 좀 보태고 싶어서 전시를 열게 되었어요. 지금 막 MZ세대들이 금수저, 흙수저 이러는데 사실 미얀마에서처럼 그렇게 소박하게 소박함 속에서 행복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거든요. 코로나 때문에 힘든 분들한테 한 말씀만 좀 해주세요. 네. 우리 삶의 질이라는 것이 꼭 물질만 속히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과 그 생각 자체를 어떻게 하고 사는가가 그 삶의 질이 얼마나 다른가, 그것이 어디다 중점을 두고 사는 것이 그 사람의 삶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가를 많이 느낄 수 있었어요. 정말 생활은 너무 열악하고 그들의 목욕하는 모습과 빨래하는 모습은 그 물을 바라볼 때 정말 깨끗하지 않은 그 모습 속에서도 그렇게 평화롭고 행복한 거를 이렇게 느낄 수 있다는 것은 그들 마음속에는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큰 부자 같은 그 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미얀마의 그거를 봤을 때 기부 지수가 굉장히 높은 나라라고 들었어요. 그들이 지나갈 때 그 스님들이 바로 공양을 하거든요. 네. 그러면 사탕, 뭐 조그만 뭐 빵 조각 하나라도 다 나눠주는 모습 속에서 그것을 자기가 갖고 내일을 축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일 텐데 그거를 나누는 모습을 보면서 많이 가진 자만이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도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 마음의 여유, 그것을 참 부럽게 생각했습니다. 제가 먼저 가장 먼저 제가 배워야 될 것 같아요. 이 사진전 언제까지 하시는지 여기 네. 장소도 좀만 알려주세요. 네, 여기는 인사동의 인사아트센터 본 1층인데요.
4월 18일까지 네, 누구든지 와서 그 평화롭고 순박한 모습을 같이 나눌 수 있는 분은 언제든지 환영입니다. 인사 아트센터로 꼭 와주시면 너무 좋겠어요. 저도 너무 많이 배우고 가거든요. 네. 귀한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. 네, 고맙습니다.